기온 영하 12도, 체감온도 영하 16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 팀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인대발견 프로젝트는 이제 신인들을 위주로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번에 모실 분들은 이제 신인이라고 하기에는 여러분께 너무 많이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목을 신곡의 발견으로, 신곡의 발견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피피 라니아를 모십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이 알렉스! 하이! 아, long time no see!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일단 마이크에서 나오는지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 인사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We are Black Pearl.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등장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세요. 일단 한 분씩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introduce yourself. 안녕하세요. 저는 라니아입니다. 그리고 라파 알렉스입니다. 아우, 안녕하세요. 저는 라니아에서 어디거리 방문하고 있는 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니아 나가입니다. 송사랑입니다. 송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니아에서 문호섭을 담당하고 있는 지우입니다. 네. 오늘 라니아 작년에 뵀었는데 앨범이 이제 또 나왔어요. 네. 어떤 컨셉으로 이번에 돌아오셨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에도시 게임 시작했습니다. 땅땅땅땅. 네, 저.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라니아 이번에 복고풍 멜로디에 힙합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돌아왔어요. 근데 저희가 더블 타이틀이에요. 지금은 스타트파이어로 활동하고 있고요. 곧 있으면 맥미아가 나올 거거든요. 맥미아도 스타트파이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스타트파이어. 그 다음에 맹미야? 맹미야. 맹미야인 줄 알고 가을쯤에 또 나오네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알렉스 뭔지 모르지만 네, 알렉스 그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BP 근데 왜 BP를 아니 원래 라니아가 좀 업그레이드 됐는데 BP는 뭐예요? 근데 궁금했어요 계속. BP라는 뜻이 네. 블랙펄 즉 이제 흑진주라는 양자인데요. 이제 가요계가 진주 속에서 흑진주가 네. 좀 귀하잖아요. 아, 그렇죠. 귀한 존재가 되고 싶어서 이 팀명을 새롭게 갖게 되었습니다. 아, 진주도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흑진주가 네. 되고 싶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띄워드리기 전에 일단은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 인사를 드리는 거니까 호주 옆에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앞에 좀 보시고 네, 우리도 그 동영상에서 바꿔주세요. 네, 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좀 나와, 이만큼만 좀 나와주세요. 네, 네, 거기 시커멓게 나와서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 빨간색이면 안 되고 네, 좋습니다. 네, 자, 라니아 공식 포즈 디즈 라니아 공식 포즈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니, 이 첫 번 소리를 좀 느끼세요. 자, 이번에는 라니아 복부 포즈. 하나, 둘, 셋. 자, 이제 라니아 복고와 힙합 포즈. 하나, 둘, 셋.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복고와 힙합을 합쳐서.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미국 밴드 1등 했다.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이제 또 그 비디라니아의 음악 띄워드리면서 저를 먼저 좀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음 주는 안 하죠? 네, 다음 주는 날씨가 또 춥고 다음 주에 저도 쉬어야 되고 다 쉬어야 되기 때문에 명절 있잖아요. 네, 그 다음 주에 여러분과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좀 보내주셨어요. 유민씨 손 한번 흔들어주시고 유민씨 써있어요. 유민씨만 들어주세요. 다 내리세요. 유민씨만 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무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이번 전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우 화이팅!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늘도 제 소리도 빨리 다닙니다.